오늘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추가로 발생해 국내 확진자는 총 204명까지 늘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후반 코로나19 관련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국내 첫 사망자가 나오는 등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2200선도 무너지며 흐름을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7천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옥중에서 또다시 620억 원 규모의 불법 모집 범죄를 벌인 혐의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수감자의 옥중 범행을 도운 게 다름 아닌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오늘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추가로 발생해 국내 확진자는 총 20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새로 발생한 환자 100명 가운데 83명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경북 지역 환자는 153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경북 청도에서 코로나19 관련 최초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다만 이 환자는 만성 폐질환이 있던 환자로 사인은 코로나19와 연관돼 있지만 과거의 임상력을 보강해볼 필요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나 방역조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지역 감염 상황을 관리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위기 경보를 현재 경계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은 전국적인 확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만 질병관리소가 한국을 여행체 1급 주의 지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대만은 일반적 여행경보 제도와 별도로 전염병 확산 정도에 따른 전염병 등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후반 코로나19 관련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홍 부총리는 생산과 소비, 투자, 수출 등을 진작할 수 있는 대책을 각 부처에서 모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며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 소상공인 임대료와 관련해 정부가 어떤 형태로 지원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사업이 현장에서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는지 또 경기의 흐름을 살려나갈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며 온라인 쇼핑몰 주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공포감에 대형마트나 슈퍼 대신 온라인 쇼핑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쿠팡에서는 전날부터 대구 경북 지역 주문량이 평소보다 최대 4배까지 늘어났고 이로 인해 조기 품절과 배송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 배송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쿠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로켓 배송 출고량이 역대 최고치인 330만 건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쿠팡은 비상체제에 돌입해 배송 인력을 늘리고 재고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원활한 배송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국내에서 급증하는 가운데 여행업계 이달 신규 예약이 80%에서 9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투어는 지난달 신규 예약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감소한 데 이어 이번 달도 80%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두투어도 이달 신규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밝혔습니다. 노랑풍선은 지역별로 전년 동기 대비 70%에서 90%의 신규 예약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인터파크 투어도 코로나19 사태 발생 뒤 이번 달 예약이 대부분 취소됐다며 신규 예약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여행사들은 이번 사태가 여행업계에선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와 같은 충격이라며 주 3일제 근무, 전직원 유급 휴가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초강도 조치를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키움증권 김유미 연구원은 정부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주시하며 이번 회의보다는 4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중국발 수요 둔화에 따른 경기 부진 가능성 등으로 1분기 성장 위축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1분기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과거 1분기 중 거론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평균 33.6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며 만약 3월 말이나 4월 초 추경이 통과된다면 이와 맞물려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부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에 국내 첫 사망자가 나오는 등 확진자가 급증하며 주식시장도 주춤했습니다. 경기 지표 개선과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와 중국 증시는 상승했는데 우리 시장은 2200선도 무너지며 상승 흐름을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3.6% 하락한 2243.59의 거래를 마감했고 코스닥은 3.04% 내리며 667.9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개인이 1조 6,031억 원을 샀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1조 3,995억 원, 4,312억 원을 각각 매도하며 시장 하락을 주도했고 코스닥 역시 개인이 5,242억 원을 샀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3,304억 원, 1,607억 원을 매도하며 시장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애플의 1분기 실적 우려가 제기됐는데 미국 생산자 물가와 주택지표 등 경기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며 뉴욕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리처드 클라리다 연방준비위원회 부의장의 발언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인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대출 우대금리 인하 등 유동성 공급에 힘써온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에 대한 물류 지원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힘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금융지원 추진과 홍콩항공 등 하이안그룹의 인수 추진 등을 발표하며 경기 부양 의지를 재확인했고 글로벌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확진자가 급증하며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상승 흐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 급증과 전주, 제주 등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며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현실화됐습니다.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던 관련 테마주들이 국내 확진자 급증 소식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오공과 웰크론 등의 마스크 관련주와 또 창해 에탄올 등 소독제 관련주들의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2개월여간 급등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2차전지 관련주들의 단기 상승 뒤 다시 숨고르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공급 확대와 실적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와 지수 조정이 함께 오며 조정이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국내 확진 정도가 관건입니다. 첫 사망자가 나오는 등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지역사회 감염 현실화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속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은 정부의 적극적 경기 부양책 기대를 높인다는 점에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만큼 정부의 부양책과 개별 종목 이슈를 살피며 주도주 위주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우리은행의 일부 직원들이 스마트뱅킹 어플을 다운만 받고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비활성화 고객들의 임시 비밀번호를 변경해 실적을 채워오다가 적발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접 가담한 직원부터 관리자까지 약 500여 명이 4만여 건의 고객 비밀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자세한 내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하나하나 단독으로 취재하고 있는 금융부의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은 은행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뭐 허락 없이 임의로 변경을 했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황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하는 은행에서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한데
간단하게 정리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지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은행 직원 약 300여 명이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뱅킹 어플의 임시 비밀번호 약 4만여 건을 임시로 도용해서 변경한 사건입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비활성화된 상태의 어플의 임시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면 활성화된다라는 점을 악용한 사례인데요. 한 아이디당 3번 이상의 비밀번호 변경 사례를 포착해낸 우리은행이 자체 검사를 통해서 해당 그 사건이 수면으로 올라오게 됐고 예. 이후에 금감원이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전체 사건의 규모가 파악이 된 사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실적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적이 아무리 중요해도 굉장히 직원들이 대담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집중적으로 8개월 동안 도용했다고 하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리은행은 그동안 좀 보다 효율적인 모객 활동을 위해서 스마트뱅킹 이용을 늘리자는 차원에서 고객이 신규로 스마트뱅킹 어플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직원들의 실적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어플만 다운로드 받아놓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한 우리은행 측에서 기존에 비활성화된 스마트뱅킹 어플을 활성화시킬 경우에도 직원들의 실적에 반영시켜 왔었는데요. 그러자 비활성화 어플을 처음 내려받을 때 발급받았던 임시 비밀번호 오늘을 변경만 해도 직원 실적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직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게 된 겁니다. 우리은행이 자체 조사를 통해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조치에 나선 것이 8월 인셈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을 낼 수 있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법의 허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만든 건데 2018년에 일어난 사건이 최근 보도됐고 금감원 제재하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늦은 소위 말해서 뒷북 느낌이 좀 있어요. 우리은행 금감원이 주장하는 도용 건수가 초반에 좀 차이가 있었는데 정 기자가 이 부분을 좀 찾아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사건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일어났고 예. 그리고 이 우리은행 측이 이 사실을 인지한 것은 7월이었습니다. 예. 또 이것을 보고받은 금감원 측에서 지난 10월에 전수 조사를 벌임으로써 총 4만여 건 도용 사실을 밝혀낸 건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우리은행이 처음에 금감원 측에 보고한 도용 건수는 2만 3천여 건이었는데 예. 이를 뺀 나머지 1만 7천여 건은 의심 건수일 뿐이지 도용 건수는 아니다라고 우리은행 측이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론이 좀 악화되고 금융당국 쪽에서 이 제재 수위를 높이자 실제로 금융당국에서 주장했던 4만 건이 모두 맞다라고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게 또 보니까 비밀번호 도용 사실을 우리은행은 우리가 먼저 금감원에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금감원은 우리가 자체 적발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실공방 벌였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노선 정리가 됐습니까? 네, 금감원과 진실공방을 벌인다라는 모습이 좀 우리은행 측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는지 그렇죠. 우리은행은 금감원이 자체 적발한 것이 맞다라고 현재는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은행이 먼저 조사한 것을 금감원이 보고 적발한 것이다 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데요. 어제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 참석했던 윤석헌 금감원장이 우리은행 비밀번호 도용 사건은 금감원 직원이 조사를 갔다가 은행장 보고 내용을 보고서 직접 그 사건을 적발한 것이다 라는 예. 답변을 내놨습니다. 직접 금감원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우리은행 경영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은행 측에 손태승 전 은행장의 보고 내용을 요청을 했고 자료를 확인한 결과 도용 사건을 적발해냈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예.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실적을 뭐 요구를 받아서 했던 안 했든 간에 사용을 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당했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은행 측은 이걸 어떻게 수습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우리은행은 비번 도용 사건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경만 했지 직원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진 않았다라는 논리인데요. 전자금융거래법상에서도 고객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고지를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지난 월요일이죠. 17일에 스마트뱅킹 공지를 통해서 도용 사실을 이미 우리은행은 고객들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근데 사용하지도 않는 어플 알려줘봤자 피해 사실을 고객들이 알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은행은 고객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이런 경우를 대비한 내부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스마트뱅킹 어플을 통해서 통지를 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었는데요. 본인의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직접 그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면 도용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우리은행 측의 입장 문제는 없는지 직접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시중은행으로서 정말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법적 문제를 먼저 따지고 드는 건 당연히 고객들은 은행을 믿고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신뢰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건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숨기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이렇게 하는 건 시중은행으로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고 너무 뻔뻔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DLF 사태로 제재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비번 도용권에 대해서도 기관 제재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연임 앞두고 있는 손태승 회장은 굉장히 더 다급해질 것 같아요. 네, 이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우리은행 측이 이번에는 예. 또 우리 이 비번 도용 사태로 인해서 다시 기관 제재를 받게 된 겁니다.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는 제재심이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큰가마는 해당 직원들은 물론이고 은행 측의 이 실적 압박 비번 도용으로 이어진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 제재심 결과에 대해서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입니다.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회장이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자 금융당국에서도 압박에 나선 모양새가 아니냐라는 분석인데요. 연임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과연 손 회장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DLF 제재심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절박해진 심정은 알겠는데 또 피해를 당한 고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법적으로 잘못된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이 부분 분명히 한번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스마트뱅킹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정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7천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감자. 이 옥중에서 또다시 620억 원 규모의 불법 모집 범죄를 벌인 혐의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해당 수감자의 옥중 범행을 도운 게 다름 아닌 변호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취재 중인 전혁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으시면서 내가 들은 게 맞나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인지 설명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먼저 이제 7천억 원대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사기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이철 대표가 12년 확정 판결을 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예. 이제 구속기간 중인 2015년 12월 20일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인공지능 개발업체 BP홀딩스라는 회사의 유상자 증자금을 마련하겠다면서 예. 이제 오상윤 대표가 공모해서 620억 원을 또다시 불법 모집한 예, 그런 사건입니다. 예. 이 대표는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7천억 원대의 사기 사건을 펼쳐서 지금 구속이 돼 있던 상황에서 또다시 공모를 해서 620억 원대의 사기 금액을 지금 또 만들었다는 건데 궁금한 게 복역하면서 이게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판결문을 확보를 예. 했는데요. 네,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판결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피고인 이철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2016년 4월 6일까지 구금 기간 동안에도 사내 변호사 강모 씨와 밸류 영업조 직원이자 변호사인 노모 씨 등 변호인 접견 기회를 이용해 밸류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직접 구두 지시하거나 서면 결제, 메모 전달 등의 방법으로 업무 지시했다. 이제 기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하고 겹칠 거예요. 예. 그래서 불법 행위가 벌어진 시기와 이제 변호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 알 수 있는데요. 옥중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죄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지금 피고인들의 방어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불법 행위를 방조를 하고 도왔다는 건데 이해가 안 갔는데 해당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두 변호사에게 모두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예. 노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예. 본인도 판결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정말 그러한 혐의가 있었다면 자신도 자본시장법 위반의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노 변호사 본인도 BP홀딩스 유상증자금 불법 모집 당시에 투자한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예. 네, 강 변호사는 본인과 직접 연락을 하진 못했고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받아서 밸류 사건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게 저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법조계 은어로 집사 변호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네, 집사 변호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예, 대표적인 사건이 주수도 사건입니다. 예. 그 주수도 사건은 이제 주수도 JU그룹 회장이 2007년에 이제 2조 1000억 원대의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사건인데요. 주 회장도 옥중에서 1100억 원대 추가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때도 변호사 두 명이 주 회장의 집사 변호사 역할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 뭐 최근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가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는데요. 예. 지난 작년 9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평일에 뭐 하루에 한두 차례씩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확인돼서 황대 접견 논란이 임바 있습니다. 예. 뭐 상식선에서는 잘 몰라서 그럴지 몰라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네, 법률적으로 이제 방어권 행사의 문제 때문에 예. 변호인 접견은 시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에게 주어진 예. 방어권을 악용하는 범죄가 벌어지는 거고요. 수감자에게는 뭐 일종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변호사를 접견하기 위한 횟수나 시간은 따로 제한이 없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옥중 범죄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도 참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근본적 원인을 변호사들이 제공한다는 이런 의심, 합리적인 의심을 좀 떨치기가 어려운데 소위 말해서 집사 변호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처벌 가능합니까? 예,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 예,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예, 변호사법을 보시면 제22조 1항에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5조에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협회 회칙 42조는 변호사 윤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해 품위를 보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변호사 징계규칙 제9조는 변호사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무의 내해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종합해서 보면 예. 예, 집사 변호사를 징계를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예, 제명, 3년 이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피해자 단체 대표하고 예.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변호사들에게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근데 이게 사건 듣다 보니까 VIK라고 하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이 지류 사건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잠깐 짚어볼까요? 예.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사건은 이제 벤처 기업에 투자하겠다면서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3만 3천여 명으로부터 7천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였다가 이철 대표가 2015년 10월 구속 기소돼 징역 12년을 받은 사건입니다. 예. 이게 최근에 뭐 사실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검사 팀을 지금 해체하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 중심으로 뭐 거론된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 얘기 오늘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예, 정치권에서 이 사건이 거론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철 대표가 국민참여당 의정부 지역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이죠. 예. 예, 그때 당시 이제 당 대표가 아마 유시민 대표, 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셨고요. 뭐 이 대표는 실제로 18대 총선에서 의정부 출마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같은 인연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비롯해서 일부 친노 인사들이 밸류의 명사특강의 강연자로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명사특강에 참석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사기사건에 연루가 됐다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고요. 그쵸. 다만 특강에 참석했던 인사 가운데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홍보처장을 지냈던 김창호 동국대 석좌 교수, 2012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밸류로부터 6억 2,9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보역한 바 있습니다. 예. 오늘도 전혁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전국 10여 개 단지가 집값 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합니다. 오늘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미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 주엔 증거 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 말했습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집값 담합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자진사임한 이상훈 이사회 의장의 후임으로 박재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사회가 사외이사에 의장직을 맡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 데 이어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며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재환 신임 의장은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이사들 사이에 조정자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5월부터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실무 가이드라인이 없어 업계에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에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모여 제도 안착을 위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그 현장에 정세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는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급증하는 고령 인력의 노동기간을 늘리고 퇴직 후 인생을 준비하도록 오는 5월부터 대기업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0명 이상인 기업이 비자발적 이직을 앞둔 50세 이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와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의 4050세대 전문 매체 라이프점프가 오늘 서울 전국 은행연합회에서 리워크 지속가능한 중장년의 일을 주제로 전직지원 서비스 활성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정원호 고용노동부 고령사회 인력정책 과장과 남경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일자리 사업 본부장, 홍종희 에어비앤비 홍보총괄, 서경란 IBK 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 남현희 KT 전직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는 약 5만 명. 하지만 현재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전체의 1%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시장 규모에 비해 업체들의 규모와 교육의 질 역시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인식 전환과 함께 지원 전문 교육기관과 전문 컨설턴트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4월 초부터 기업용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기업체 담당자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무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